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 반도까지 출애굽 여정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장소 르비딤. 이곳은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이자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내기도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와 수도원, 그리고 르비딤에서만 볼 수 있는 여성 수도원까지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무사히 돕가 세레벳 엘카뎀을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르비딤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차를 갈아타고 르비딤을 향해 하는데요. 사실 이 르비딤은 지금 도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돕가를 지나서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르는 그러한 길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르비딤은 오늘날 와디 파이란 아마 이 시내산에서 가장 긴 130여 킬로에 걸쳐서 형성된 가장 큰 와디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와디가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으로 이르는 이 길목으로 아마 시내산을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거의 이 길을 기억하시리라 보고요.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형성된 그래서 사실은 시내산에 이르는 길목이죠. 이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 길은 끊임없이 와디 파이란이라고 하는 이 계곡을 타고 즉 와디를 타고 이어지는 길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연결이 되고 그 중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와디 파이란에 이 아말렉 군대와 싸웠던 그 전승에 네 사실은 이제 며칠간 이 시내 광야를 이제 답사하면서 굉장히 이 사막에 이 익숙한 그러한 이제 되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집차를 타고 통과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집차가 고장이 나서 이제 택시를 불러서 이렇게 좋은 아스팔트 길로 가고요 자 이곳 이제 파이란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 삼엄합니다. 현지의 이집트 군의 아주 장갑차를 동원한 삼엄한 이곳에 바로 르비딤 여성 수도원이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이렇게 군 건무소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고 아 이게요. 예. 시내산에는 남자 수도원이 있다면 1시간 거리의 르비딤에는 여성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 수도원이라 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렇게 시내산으로 네. 가는 출애굽 루트에 이러한 기도의 장소와 수도원이 네. 있다면 아이고 하필이면 잠겼지만 그리스 오서도 그렇죠. 그리스 정교회의 여성 수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성 수도원이라 오픈을 안 하지만 그래도 가는 길에 잠시 이렇게 둘렀다. 르비딤의 현지 군인들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시크라나디비. 이 따뜻한 차가 바로 이집트의 사실 보안 마음입니다. 때문에 이쪽 예. 사진도 못 찍게 할 판이었는데 이야, 이 따뜻한... 와, 네. 그러니까 비록 수도원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네.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이 검문 경찰이 찬대하고 네. 수도원 전혀 이제 술래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환대하는 이집트 군의 따뜻한 마음도 이 차가 무엇보다도 좋았고요. 바로 이 수도원 옆이 비잔틴 시대 때 그 유명한 수도원입니다. 예, 이 르비딤에는 많은 기독교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 수도원,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는 남자의 수도원이 있었다면 이 르비딤에는 여성 수도원이 있었고요. 지금도 고대로부터 아주 오래된 교회 수도원의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한번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사실 이제 군부대가 검문소가 있어서 사실 버스조차도 쓰기 힘든 곳이었지만 아주 그 네이르 알마라, 네 아주 역사적인 5세기 전후에 이
수도원 터인데 이 르비딤 자체가 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이고 또 시내산에가 이 남자 수도원이라면 바로 한 1시간 거리 이곳에는 여성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르비딤의 여성 수도원에를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 높은 곳에 보면 이렇게 아담하게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평생을 그렇죠 기도하는 여성 수도원 이렇게 보십니다. 에, 저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네요, 지붕에. 어쨌든 이 구약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이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신 곳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한편에는 이전에 오래됐던 수도원, 그러니까 이 수도원의 역사가 천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르비딤의 기도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야말로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가를 떠나서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게 되죠. 특히 이 르비딤에서는 아말렉 군대와 만나 싸울 때에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올리면 승리를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 기도로 이겨나갔던 출애굽의 중요한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 당연히 물이 많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까지 던지려고 할 때에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낸, 그래서 다툼, 맞사 또는 무리바라고도 하고 있고요. 요것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르비딤 골짜기를 이렇게 봅니다. 참 이 테러로도 중단됐었고 또 코로나로 중단됐던 이 시내산에 가는 길에 르비딤은 이래서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이 지금 이 비잔틴 시대 때부터 이곳에 존재해 왔던 이 수도원 터, 그리고 교회 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곳에 이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수도원과 예배당, 교회를 짓고 또 다양한 대리석으로 교회를 네, 이렇게 이제 지금 현대의 꾸미고. 수도원이 여성 네. 수도원이 있고 그 위에는 원래 이렇게 앱스가 있고 양옆에 회당이 있는 전형적인 비잔틴 그렇죠. 시대 때의 교회가 그 유적이 이렇게 르비딤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르비딤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들, 특히 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며 전쟁에 이겨나간 그 현장을 이렇게 천수백 년서부터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켰던 기도에 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승리의 장소. 이 교회는 동쪽을 향해 있는 전형적인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터입니다. 교회의 정말 이렇게 역사적인 곳입니다. 흙을 빚어 벽돌로 교회 건축을 하고 그 흙벽돌 겉을 이렇게 대리석 또는 돌로 덮었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르비딤은 이 시내산 전 지역에 400여 개의 크고 작은 오아시스 중에서 가장 큰, 그랬기 때문에 거대한 기독교 공동체가 들어와서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이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마 가장 큰 규모의 베두인 마을이 바로 이 르비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성경의 이 승리의 장소이면서도 또 이끌고 있던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르비딤의 또 이렇게 이제 그 수도원, 전통적인 수도원 터에서 현재까지도 여성 수도원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수도원이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아마 시내산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 그래서 이곳을 시내산의 진주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많아서 큰 마을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물이 많이 마르기도 했고 또 이 물을 빼서 다른 용도로 쓰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수만 그루의 이 종려 나무가 자라던 곳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정말 많이 죽고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도 뭐 수십 년 동안 이곳을 정기적으로 다녀가면서 이렇게 정말 이 르비딤이 폐허가 된다고 하는 것에서 마음이 아프고요. 특히 이곳에 이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날은 어떤지 한번 이제 들어가 보는데, 원래 이 르비딤은 신의 산으로 가던 여행자들을 환대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곳에 오면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이제 무료로 먹여주고 차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는 그 환대의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르비딤 하게 되면 이제 와디파이런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지나던 여행객들이 쉬어가고 환대받아 받고 있는데, 아 이제 오늘날 좀 많이 변했죠. 이제 담배를 재배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종려나무가 많았는데 이제 거의 다 죽고 타바코 이 담배나무를 심는. 네. 어쨌든 뭐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외부로부터 또 이 베두인들이나 아랍인들이 또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량도 식량이지만 담배를 재배해서 직접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르비딤의 사람들이고요. 또 워낙 이제 테러가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도 방문 안 했지만,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전혀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데 우리 정지가 좋다 제작팀이 오니까 아주 뭐 집에 들어오라고. 그렇죠, 봐야지요. 또 이 메마른 이 시내산의 사막 땅이지만 이 르비딤의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또 안쪽 모시고 대가족들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오. 아버지, 오. 이제 자녀들까지 나이스. 있는 곳이고 전형적인 르비딤에 있는 베두인 즉 르비딤에 오 와 집이 이 안쪽에는 굉장히 쾌적하네요. 이렇게 나무들도 심고, 와, 그러니까 이 물이 많으니까 이 또 와디 골짜기니까 땅이 그런 대로 조금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심고 정원을 잘 꾸며놨어요. 아, 쾌적하더라고요. 예, 뭐 꽃도 심고 또 이제 낮에는 덥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까. 뷰티풀 가든. 정말. 예, 이 숨겨진 오아시스. 코리아. 아, 딸도 이쁘고. 예.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이곳 루비딤이 살론 큰 규모의 마을이면서, 예, 일종의 살론이죠. 이제 거실. 그 모든 베두인들은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이렇게 예, 예. 거실이 있고, 물론 이제 방도 깨끗하죠. 예. 이곳에 밤새 둘러 앉아 모닥불 살라마리 여기 애기 있다 차를 마시면서 예. 뭐 좀 시간만 있었다면은 이제 오선도선 이야기도 나누면서 참 긴 역사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좋았겠죠. 또 뒤쪽으로도 굉장히 크고 보니까 염소도 양도 그러니까 이 길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쪽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내산의 사막 땅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다 물이 있기 때문이고. 감사합니다. 직접 감사합니다. 차를 대접하는 것은 이 아주 전통적인 수천 년을 두고서 이 르비딤의 아주 풍습이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3일간 아침. 이렇게 하루 이틀 드리는구나. 중요한 것은 4일째 되는 날에는 이슬이 마르기 전에 떠나야 되는 게 또 이 베두인의 그만큼 환대는 하지만 그러게. 너무 눈치 없이 오래 있게 되면 이제 하는 이들의 모습이고요. 또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이제 인원이 되면 또 양도 염소를 잡아서 대접. 오우 저 새끼가 예, 굉장히 격하게 이 물을 빱니다. 네, 이렇게 보면 다들 어디 갔어? 정말 평화롭고 또 한가로운 르비딤이 또 성경에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묵었던 곳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곳을 잠시 이렇게 환대와 차를 마시고 또 길을 계속 재촉을 합니다. 이 길은 아마 전형적인 이 출애굽 루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나서 그 다음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40주야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했던 곳인데, 그 다음에 아마 이 순례하신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시내산으로 가던 중에 이렇게 여러 씨띠나무를 보시게 돼요. 이 씨띠나무가 바로 법궤를 담았던 조각목을 의미합니다. 야, 이 르비딤에서 시내산으로 빠져나가는 곳에 이 씨띠나무 한 그루 보세요. 바로 광야에서 만든 성막에 법궤를 만든, 그렇죠, 나무가 씨띠나무잖아요. 이 정도면 아마 잘라서 충분히 법궤를, 네, 만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 와,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주 거목의 씨띠나무가 바로 조각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각목. 그렇죠. 법궤를 만들었던 괴를 만들었던 나무가 이렇게 큰 게 한 그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베두인들의 마을에는 이렇게 아주 그 오래된 씨띠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야에서도 이제 듬성듬성 나는 씨띠나무는 광야의 이정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신호등이나 길 표시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 그 씨띠나무를 통해서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는 이 사막을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가면서 굉장히 많은 씨띠나무를 봤는데, 이야, 이거 보시죠. 이것은 기억나실 거예요. 르비딤을 빠져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 이, 네, 씨띠나무 한 그루가 정말 거목을 이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 봤던 나무 중에 이렇게 큰 나무가 없어요. 이게 나무가, 네, 정말 두 사람이서 감싸야 될 이 나무인데, 이 정도면 이 씨띠나무가, 그렇죠,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바로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십계명을 담을 궤를, 그렇죠,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조각목이 바로 이 씨띠나무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나무면 궤를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크기예요. 이러니 정말 성경에 네, 모든 게 다 있어요. 이야, 역시 땅을 밟아봐야 알아. 광야의 나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던 나무요, 사막의 그 이 거칠고 무더운 날씨에도 꿋꿋하게 유일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유명한 유일한 나무지 같은 거. 세 사람 정도는 해야 되겠다. 네, 애비 같아. 이 정도. 이게 한번 제가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 뉘우뉘우 지는 그 시내산으로 향하는 길에 이렇게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던 궤를 이렇게 봅니다. 거의 뭐 130여 킬로에 걸쳐서 형성된 이, 이게 또 이제 군대의 이 말씀과 또는 이 오래전부터 이 시내산에 거했던 수도사님들이 거했던 여러 수도원과 또 이 교회가 군데군데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내산을 방문하게 되면 정말 이 전형적인 시내산길에 이 광야길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저 멀리 이제 시내산이 있는데, 우리 시내산은 우리가 성지가 좋다 300회 때, 그 다음에 성지가 좋다 100회 때 기념으로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스킵해서 이제 시내산 답사, 고센 땅에서부터의 시내산까지의 답사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기대, 이제 해가 지면서 우리가 이제 다합이라고 하는 디사합, 성경에 나오죠. 역시 이제 디사합이라고 하는 이 곳에 머물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다하부도 한번 우리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저 이스라엘로 가는 길 여정에 이제 하룻밤 묵어가는 이 날에 이제 이건 이제 해가 지는 그리고 아침 햇살 동쪽 일출을 좀 보고 계시고, 저 건너편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죠.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또 타바 국경으로 가는 길에 이제 보시는 전형적인 시내산, 이게 이제 화산으로 형성된 그라나이트라고 하는 돌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검은색의 그런 돌입니다. 뭐 이러니
정말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완전 돌산이 시내산에서 이 누에바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역시 이제 누에바에 도착하면서 저 건너편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보고 계시고요. 또 오늘날에도 이 누에바에는 이집트의 큰 마을이 하나 있고 남쪽에는 다하부, 그 다음에 더 남쪽에는 샬룸 엠쉐이크라고 하는 이제 다 휴양 도시입니다. 또 이제 타바로 가는 길에 우리가 군데군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뭐 그렇죠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휴양 장소로 유명하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이 이 저렴한 이 가격을 누리기 위해서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시내산에 찾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끔 시내산으로 가서 또 시내산만이 주는 아주 특한 그 매력이 있고요. 지금 버스도 서 있잖아요. 이제 곳곳에 관광객도 휴양객들도 와 있고요. 자, 이곳에 이제 또 하나가 눈여겨볼 것이 에시온 게벨. 이 다하부와 이 누에바에서 이 타바로 다가가는 그 직전에 이 살라딘의 섬 또는 이 파라오의 섬이라고 이름한 저곳을 에시온 게벨이라고 합니다. 이 에시온 게벨은 민수기 33장 35절에 보면은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에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직전에 진을 쳤던 곳으로 저렇게 이 에시온 게벨을 보시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에시온 게벨은 솔로몬 때에 이 남쪽에 이 조선소 항구를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역사적인 곳이죠. 또 이 홍해가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유일한 남쪽 항구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 정말 이쁘죠. 예,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지만 또 살라딘의 섬. 바로 이 살라딘의 섬 또는 파라오의 섬이라고 하는 바로 이 에시온 게벨 추정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을 빠져나가면서 마지막 이 에시온 게벨 또 살라딘의 섬 보면서 이렇게 시내산 일정을 마무리합니다.